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입니다. 옆에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 유성걸 의원님이시고, 그 옆에는 최형두 국민의힘 예결위 의원님이 같이 서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새벽 2시에 기습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적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국회법을 위반하여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적법한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무소속 의원들의 참석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국회법은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회의 일시를 통지하고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맹성규 간사는 불법적으로 위원장 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의 일시조차 통지하지 않은 채 새벽 2시에 민주당 의원들만 회의에 참석시켜 추경안을 날치기 처리하였습니다. 토론과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다른 당 의원을 완전히 배제한 채 새벽에 몰래 의결하는 것은 비겁한 다수당의 행포이고 민주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저는 회의 진행을 거부 기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다른 시간에 개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여야 간사님께 협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개회 요구서의 개회 시간이 다르니 협의 후 개회 시간을 알려드리겠다고 예결위 의원님들께 공지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개회 요구를 한 시간에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회의 진행을 거부 기피하였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국회법이 부여한 예결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침탈하였습니다. 강탈한 것입니다. 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정부 여야 간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주말도 가리지 않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간사님들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양당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고, 오늘 10시에 마지막 간사 협의로 합의안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불법적인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새벽에 추경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과거에 민주당이 예산을 민주적 합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이에 대한 증표로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 약속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어젯밤에 이루어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향후 헌법소송, 권한쟁의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이 상황이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참담하고 자괴감이 들어서 위원장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